종료하도록 하죠. 오늘 건축법 마지막 파트로서 25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문제집 253페이지 준비됐죠? 자, 253페이지 1번을 보려고 합니다. 1번은 우리 요약집, 우리 요약집 188쪽하고 189쪽이 있는데 이 파트 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우리가 건축법상 적용 대상이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대상이 있어요. 이때 허가 대상권에 한해서 이 허가 대상은 보통 3층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층 이상일 때요? 3층 이상 아시겠죠? 네, 그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 이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렇게 대지를 준비해 가지고 이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허가 받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가 이걸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절차로서 사전 결정 절차를 두고 있죠. 그래 미리 바로 사전 결정을 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해서 사전 결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허가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정식으로 건축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허가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죠. 이때 이 사전 결정 신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지금 문제로서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전 결정 신청을 하게 될 때 누구한테 하는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허가권자한테 한다. 관할 허가권자 이 대지 소지관을 관할 허가권자한테 이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데 허가권자를 아셔야 되겠죠. 허가권자와 관련해서 봐보세요. 지역별로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서울특별시일 때는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대형인 것은 특별시한테 여기 보세요. 그리고 대형이 아닌 중소형은 관할 자치구청장한테 갑니다. 서울에는 자치구가 25개 있는데 자치구 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그래 어떤 것은 대형이어서 특별시한테 허가를 받으라 하느냐 바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이거나 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해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 이런 것들을 하게 할 때 바로 그걸 대형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런 대형권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는 특별시한테 허가 신청합니다. 그래 허가권자는 이 자이고 근데 이 규모 미만이다 하면 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형이라도 그 건축물 용도가 창고다 그 다음에 공장이다 그럴 때는 이것은 제외됩니다. 설령 이런 대형이라도 바로 이 용도가 창고 공장일 때는 특별시한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자치구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6대 광역시도 구조가 똑같아요. 6대 광역시도 광역시한테 대형은 허가청에서 허가 받고요. 그리고 중소형은 자치구 구청장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8도에는 도지사가 계시고 8도대에 시군의 시장 군수가 계신데 이 8도에서는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고 바로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다 허가권자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인 이 도에서는 도사한테 허가받는 경우는 없다. 고로 사전결정 신청할 때도 도사한테는 갈 일이 없다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알겠죠? 도사한테 사전결정 신청을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허가권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한테 한다. 여기서는 그 지역에 따라 큰 것은 특별시장, 적은 것들은 자치구청장. 6대 광역시도 그렇습니다. 여기 도의사는 사전승인권자에 불과하죠. 사전승인권자. 이 자들이 시장우수가 허가신청을 받았는데 허가권자로서 바로 이런 대형을 허가신청 받았다. 이렇게 대형 허가신청 들으면 이 시장과 군수는 바로 도의사님한테 사전승인 신청해서 사전승인을 받고서야 바로 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도의사님은 사전승인권자지 허가권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 여기 보세요. 도의사님한테 사전승인을 받을 대상은 이런 대형하고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10만 증축 이상 거는 바로 도의사님한테 사전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런 대행이라도 창고라든가 공장은 사전승인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왕에 도의사의 사전 대상, 이거 사전 승인 대상을 살펴본 겸에 이 사전 승인 대상을 추가로도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도의사님은 자기가 이 시군 내에다가 자기한테 승인받아도 하기 위해서 규제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야, 여기서 나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지정 공간 구역이 있습니다. 그때 지정할 때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지정 공고했다면 바로 뭣과 벗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까요? 뭣과 벗은 약자로 유숙이 생각나요? 뭐요? 유숙이 유락사라고 숙박 규모와 관계없이 그리고 이 도의사가 시골에 있는 땅에다 자연환경 보호를 하자 자연환경 보호 그 다음에 수질을 보호하자 수질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했다면 바로 규모가 몇 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학계 몇 천 정도 이상일 때만 사전승인 받느냐 층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학계 1천 정도 이상인 것으로서 바로 다섯 개만 사전승인 대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약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위수기하고 011 좋아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야 공부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위락설, 숙박설, 공농태,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렇게 자 이걸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을 합니다. 이때 시장과 군수가 사전 승인 받고자 승인 시장에 들어가면 도의사님은 며칠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바로 알려줄까요? 오 좋아요. 50일 좋아. 이 도의사님이 바쁘시면 며칠 연장해서 통보해도 될까요? 오 대단하시네. 역시 공부와 공부를 엄청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나오시네. 자 실력이 빵빵하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력이 빵빵하게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강의가 아주 편해요. 근데 이제 공부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제가 힘듭니다. 물어봐도 뭐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1년 동안 달려왔는데 우리가 거의 지금 이제 8월도 다 지나가고 추석 세월이 후착 시험 날짜가 다가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면 올해 종지부를 찍어가지고 합격증을 손을 쥘 수니까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탁 내가지고 다시 한번 박차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허가권자로는 여기가 바로 세종시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무조건 특별자치장이 다 허가권자이고요. 제주도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의사가 바로 허가권자죠. 허가권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래 사전결정 신청은 이런 허가권자한테 할 수 있다. 사전결정 신청은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가는 절차상 필수로 거쳐야 될까? 임의적일까? 1.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다. 2. 거쳐도 되고 안 거치고 그냥 건축으로 신청해야 된다. 1. 필수적이다. 2. 임의적이다. 임의적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중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틀리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결정을 신청하게 되는 자가 있다. 그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신청할 때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건축물이 어떤 건축인의 심의 대상이다. 뭐 16층 이상 그럴 때는 건축인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아무튼 건축인의 심의 대상이면 건축인의 심의도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해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그게 교통유발서면 교통영향평가 대상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검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신청서일 때 그 땅이 뭐 농지다 산지다 하천가다 하면 농지용 허가를 받게 한 산지용 허가를 받게 한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의 허가를 받게 한 또 국토교섭상 개발의 허가를 받게 한 어떤 행위가 수반되면 그런 것들을 받게 한 서류를 합게 됩니다. 내면은 이 허가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아까 협의를 해요.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15일이면 답을 줍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결제해서 통지를 해주죠. 이 통지를 하기 앞서서 여기 보세요. 이 허가권자가 이렇게 사정결제를 시행해봤는데 여기 봐봐요. 그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사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할까? 1. 국토교통부 장관, 2. 환경부 장관. 누굴까? 그렇죠. 여기 환경이 나왔으니까요. 봐봐요. 환경 나왔으니까 환경부 장관 이게 중요해요. 누가 나왔으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그랬으니까 환경부 장관 알겠죠?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환경관세청과 미리 꼭 협의해야 된다. 대지 면적이지 건축 면적 하면 틀리겠다. 우리 환경영향평가법 들어오면 대지 면적이 5천 정도 되면 여기 개발을 허용할 때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환경영향평가라는데 뭐 그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냥 우리는 시험금으로서 무슨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꼭 허가권자 결정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하느냐 뭐냐 대지면적 이것만 하면 돼요. 건축면적 이렇게 나왔거든. 그리고 여기다 건물 칠 때 밑바닥이 건축면적 아니에요. 건축면적이 아니고 대지면적이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이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환경부장이라든가 지방환경관세청과 꼭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런 절차 걸쳐서 사전결정을 해서 야 여기다 이런 용도 이 정도의 규모로 그 입지가 가능해 허가받을 때 고려할 건 이거야 라고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통지해 주죠. 허가권자가 통지해 주면 이 통지받았던 신청자는 몇 년의 정시로 건축화를 신청해야 된다. 2년. 2년에 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통지로는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아까 건축의 심의까지 신청해서 그까지 받아들였다면 바로 이 심의 떨어진 날부터 2년에 이걸 신청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심의의 효력도 자동 상실된다 이렇게 아시고 이 사전결정 통지가 떨어지면 국산농화도 받아본다 아까 협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리하면 이쪽 파트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가권자가 아까 쭉쭉쭉쭉 해서 결정해서 바로 7일 이내 알려주면 됩니다. 며칠 이내 알려주면 된다고 7일 이내 신청자한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거 허가권자가 아까 사전결정을 했어야 그 대지에 이 정도의 건축물을 그 입지시킬 수 있고 이런 용도를 입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규모 이런 거 허가받게 한 서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주었다면 그때는 바로 건축화를 2년에 신청해야 되지 착공신고를 2년에 신청한 거 아니다. 뭘 2년에 신청하라고?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받으시고 만약 2년에 신청하자면 바로 사전결정 통지로는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사전결정을 해서 허가권자가 모든 사람이 지금 신청자는 A라 합시다. 갑이라 합시다. 갑한테만 결정해서 통지해주면 되는 거지 모든 불특정 다수인이 이것이 갑이 신청했던 사실을 그리고 통지 받아왔던 사실을 알도라는 공고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다 알도록 팡팡하게 한 것이 공고인데 공고 절차는 없다. 알겠죠? 그냥 신청자한테 이랬어라고 통제한 것이지 모든 불특정 다수인이 알도록 어떤 뭐 공부했다 공부다 그런 일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고 문제 들어갑니다. 1번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이다. 옳은 거 찾았나요? 25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집 188쪽하고 189쪽이 있어. 그래 복습할 때 딱 그걸 체크하고 파버리고 문제 풀면 돼요. 자, 아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건 참고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1번은 뭐라고? 기출문제. 자, 1번 보면 A도 BC 즉 충청남도 BC 아산시가 있다.
아산시에서 3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한다. 30층짜리 건축물을 거기다 줄 거 봐. 그 말은 건축허가 대상 그릇선안. 뭐라고? 건축허가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속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건축허가 대상 아까 몇 층 이상부터 허가를 받는다 생각하면 되겠다고 해서 3층 보통 몇 층이야? 그래, 3층 이상이니까 허가 대상이다. 이걸 암시하고 있어.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데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전했다고 하죠. 전에 누구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허가권자예요? 도사예요? 허가권자라고 했죠. 충남도가 있고 아산시가 있다 그러면 충남도 아산시는 누가 허가권자예요? 시장 만기죠. 아까 저기 말씀드렸죠. 시장 만기다고. 그래서 A도의사 지어야 돼. 틀렸고 B시장 그래야 돼. B시장에게 그 건축물을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간대가 틀렸다. 이걸 잡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2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에요. 환경 영향평가 포함이 뭐가 나와야 돼. 앞에 대지면적. 그래서 건축이 틀렸고 대지면적이 환경 영향평가법 그때 딱 줄 것이고 환경에 딱 포인트 딱 잡고 이제 환경과 관련된 장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누구하고 협의를 해라? 환경부장.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틀렸어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방관세의 지방환경관세 장관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죠. 이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4번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지가 공고한다. 여러분이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봐.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고제도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수정해 볼까. 4번 사전결정을 받은 자 는자 주부리에게 사전결정을 받은 자에게 에게로 써봐. 에게 는자 주부리에게 그 다음에 그대로 놔놓고 에게 사전결정된 건축물로 입지규모 용도에 관하여 공고한다 그 말 주부리고 공고한다 그 말 주부리 그 자였다가 허가권자가 통지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통지해야 한다. 그렇게 매끄럽게 수정해서 읽어두세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보면 4번 사전결정을 받은 자에게 바로 사전결정할 때 신청을 써보세요. 사전결정 신청을 한 자에게 그렇게 사전결정 신청을 한 자에게 사전결정된 건축물 입지 규모 용도에 관하여 허가권자가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 시 건축의 심의 동남이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동남이 동시 동남이 신청 동남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돼. 없다가 들렸죠. 있다 넘어가시고 2번 보시면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188조 189조에 있는 사전결정이에요. 건축의 사전결정이다. 틀린 거 기출문제인데 1.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허가권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허가권자 몇 명 있다? 써봐요 한번. 아까 7명을 써보세요. 자, 특별자치시장 쓰고 특별자치도사 쓰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리고 특별시장, 광시장 이렇게 돼 있죠. 도의사는 절대 아니다. 국토교통부장 아니다. 이 정도는 깨뜨리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맞고 3번 맞아요. 3번 보면 사전결정 통제로서 국토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가 의제된 경우 아까 사전결정 통제 받으면 4가지를 받은 걸 의제 처리한다고 했죠. 국산농학 그렇죠. 그래서 국토개법상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때 협의 요청 들어가면 며칠 내 그네들 의견 제출해 주냐? 바로 15일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아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했고 5번 착공신고 아니라 두 간대 5번 착공신고 줘버리고 건축허가 신청 이렇게 해야 돼요. 건축허가 신청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은 시장 군수가 건축을 하기 위하여 도의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 거 이렇게 돼 있죠. 191쪽에 있어요. 요약지 191쪽에 있으니까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1번. 1번은 뭐 때문에 땡이냐? 공장. 2번은 창고 때문에 땡이요. 그래서 공장과 창고는 사전 승인 대상이 절대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디? 유락설. 자연환경 보호했다 줄 거예요. 5번 수질을 보호했다 줄 거예요.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 지정 공고했다면 규모가 얼마 이상 동안 사전 승인 받으러 가야 되냐? 그것도 도의사 지정 공간 장소야 돼. 얼마일 때? 바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게 1천 정도 이상일 때만 사전 승인 대상 5개가 있어. 유숙 011. 알죠? 근데 이거 3번하고 5번 보시면 규모가 미달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면적게 1천 정도 이상이고 또는 연면적 학교 1천 정도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어야 되는데 2층 902층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전 승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거 환경 보호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다면 그때는 규모와 강 없이 위수기는 사전 승인 받으러 가야 되죠. 그래서 4번만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똑같은 문제인데 같이 봅시다. 이것도 191쪽에 있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의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다만 창고, 공장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건축의 심의 거친 것도 제외된다. 이렇게 됐죠. 그건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1번, 2번. 1번은 층수가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게 10만 정도 이상 건축물. 이건 대형이니까 사전 승인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나왔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다. 그러면 뭔만 사전 승인 대상이 되냐? 유수기만. 그것도 규모와 관계없이.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자연환경 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 공고했다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학계 1천 정도 이상이 5개만 사전 승인 대상이죠. 유숙 011. 그래서 3번 사전 승인 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볼까요?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사 지정 공간 구역 나오면 연면적의 1천 정도 이상인 바로 휴게 음식점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죠. 그래서 휴게가 아니라 일반. 그래 연면적의 1천 정도 이상인 011이라고 유숙이. 그래 유락설, 숙박설, 공동태, 일반 음식점, 제2종, 근생 중 일반 음식점, 업무설 중 일반 업무설만 사전 승인 대상. 이걸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6번 건축법상 건축하다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189쪽에 있는데 자, 1번 우리가 건축법상 이제 건축화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허가 신청서 작성하고 유자격증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바로 그 설계도서 받아와가지고 처음부터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화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건축화를 신청하려면 원칙은 허가 받아서 건축하려는 대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 땅이니까 여기다 건축하도록 허가 좀 내세요라고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건축화를 신청하려면 원칙은 뭘 확보해야 되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원칙이죠. 그러나 외해가 있어요. 외해. 외해적으로 5가지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화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다. 알겠죠? 이때 어떨 때는 이렇게 건축화를 신청할 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느냐? 이 땅 소유자가 여러분이에요. 근데 갑이 여러분한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뭐 사정을 준다는 그거 알아서 사정이니까 알아서 살리고 지료는 유상이냐 무상 그대로 하고
바로 지상권 설정 협의 해줬어. 여기다가 나 건축물 건축해서 건축물 좀 사용시하자. 그래서 바로 지상권 설정 협의 체결해서 지상을 획득해가지고 바로 그걸 서류 내면 돼요. 이걸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래. 뭘 확보했다고? 사용권은. 여기 여러분 땅인데 이 땅 여러분 땅인데 갑이 여러분한테 지상권 건축물로 세를 목적으로 해서 지상권 설정할 채하고 지상권을 갑이 취득했다면 여러분은 토지 소유할 때 갑한테 지상권을 몇 년 동안 행사하도록 보장해 줘야 될까? 오 역시 공부가 되니까 탁탁 나오네. 와 대단하시다. 언제 알았어 그걸? 그러죠 기본이에요. 역시 언제 그렇게 금? 아 대단하시네요. 대단. 야 대단. 금방 나와버리네. 그래 이렇게 30년 동안 보장이 돼 사용수요.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조치를 한 것을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사용권은 그런 서류를 내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바로 건축을 받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봐보세요. 그런데 이럴 때는 절대 사용권만 확보해서 내면 건축가 못 받아요. 지금 이 갑이란 사람이 이거 건축물 건축하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택이고요. 그리고 분양을 하려고 분양. 갑이 건축하는데 자기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팔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상 건축을 신청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을 수 있거든. 그때 몇 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들이 공동택인데 이 몇 세대 미만이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해서 건축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받아서 분양해서 팔아먹을 수 있냐? 30세 미만이면 30세 이상이면 주택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바로 건설 분양합니다만은 30세 미만이면 허가 받아 건축해서 분양할 수 있거든. 이와 같이 봐보세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택을 건축하려고 건축하러 신청한다. 그때는 반드시 이 분양을 받은 자들의 그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이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분양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택을 건축하려고 건축하러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뭘 확보해야 된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는 절대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수리가 안 된다. 각하시켜버린대요. 허가 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알아.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알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럴 때도 대지세권 100% 확보하더라도 허가 신청을 허가 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이 지금 기존 겁니다. 이제. 여기 기존에 이렇게 집합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분소유자가 9명 있었다 합시다. 9명이 각각 건물로 구분소유권자예요. 그리고 땅에 대한 지분도 9분의 1씩 가지고 있어. 아니면 10명이 있었다 합시다. 10명. 10명이 건물주예요. 그래서 10분의 1씩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봐. 그때 이거 한 4, 50명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불량화돼서 노화돼서 이걸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지려고 그래. 종전보다 철거하고 전부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신축이라고 하지 그래. 오 좋아. 신축을 하려고 그래.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더 적게 지려고 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 개축.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천재민 발생해서 지진 발생해서 건물이 삐그덕삐그덕 해서 이렇게 넘어져 있어. 그래. 재해로 이게 멸실되었어. 그리고 다 없애버리고 정리하고 종전 규모보다 더 크게 지려고 그래. 그러면 뭘까? 신축. 종전 규모에 보면서 다 쉬려고 그래. 그러면 재축.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여기 건물주들이 또 땅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자들이 합의를 해서 야 우리 1인당 뭐 5억씩 각해서 50억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하자 이렇게 합치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 일부만 찬성 일부가 반대한다. 근데 이거 부셔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겠다. 그때는 우리 법에서는 야 100% 필요 없어. 그냥 80% 소유자에 해당한 자의 지분이 80% 이상이다. 그러면 찬성한 자들이 그러면 그것만 들고 와도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몇 퍼센트요? 80%. 이게 중요해 이제. 80% 이상의 그 지분자들이 토지 지분자들이 동의했다 이거 하자고. 그러면 그 서류 첨부해서 들어오면 설령 20% 미만이 대지 소유자 20% 미만이 반대했다 해도 그냥 의견 일단 뒤로 하고 건축하시면 허가 내주겠다고 있어. 때 허가를 받았다면 아까 이 동의를 하지 않는 자들 것은
매도 청구를 해버리라 이렇게 왔어요. 뭐 해버리라? 매도 청구. 매도 청구할 때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제 이 매도 청구를 하려고 해. 그때 어디로 갈까? 1. 시청 시장한테 간다. 2. 관할 법원으로 간다. 그래 좋았어. 매도 청구 소송하거든. 그러면 매도 청구 소송을 소장을 갖다 접수할 건데 그것을 하기 전에 미리 아까 동의하지 않는 자하고 3개월 이상 협상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와라. 오면은 시가대로 팔고 나가세요 해주겠다. 그러니까 멋대로 시가 여기까지를 알아주시고 나머지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럴 때도요 화가 내줍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건축화를 신청하러 온 사람이 갑인데 여기 땅 이렇게 대지 확보해가지고 지금 건축화를 신청하는데 대부분 땅은 자기가 지금 소유권 확보했어. 소유권 다 확보했는데 일부 국가 땅이 지방 자치단체장이 있어요. 근데 아직 국가에서 소유권을 전부 못 넘겨받았어. 근데 법적으로 못 넘겨 지금 소유권 이득기를 못 쳐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양도를 해주려 지금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건축화 신청할 때 설령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허가권자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 그냥 이거 대지세권 확보하더라도 건물지도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것까지 좀 알아주십시오. 6번 건축화다 틀린 것. 1번 건축화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세권을 확보했는데 그 옆에 다 원칙 써놓고 2번 건축주가 대지세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도 건축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외회. 외회의 외회가 또 3번에 나옵니다. 이의 경우 아까 대지세권만 확보해도 건축화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지언정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이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 말을 잘 읽으셔야 돼. 그것 다 써버려요. 제외된다 그 말은 그것 다 써버려. 반드시 그 자리 지워버리고 제한다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 다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화를 신청할 수 있다. 확보해야 건축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이해하기 좋게 써버렸어요. 됐죠? 그게 키포인트. 3번이 키포인트니까 잘 받으시고 4번은 건축주가 공유자 소위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였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얼마 이상이면 신축이나 뭐 건축화 같은 거 신청할 수 있냐? 80이어야 되죠. 그리고 4번 5번 묶어쳐버리고 이 사의 경우에 건축을 받은 건축 즉 80% 이상의 그 지분자의 동의받아서 신축했던 허가 내줬어. 허가 받았던 건축주는 바로 밑에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멋대로 팔고 나가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7번. 7번도 같은 문제인데 189쪽이 있어요. 건축법령상 건축화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이건 말 안 되죠. 이건 반드시 뭘 확보해야 한다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이 건축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땡. 니은 건축주가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금으로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이때도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화를 받아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디귿 건축화라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하면 그때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건축화를 받아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그에 해당하고요. 8번은 자 건축법령상 공유 대지 등의 건축화다 틀린 게 이렇게 되는데 1. 건축주가 공유자 수의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였고 80 그리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수정 이런 경우는 건축화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번에 그래도 답이 두 개입니다. 정답이 3번에 되어 있는데 3번도 답이지만 1번도 틀렸으니까 두 개의 복수정답이죠. 그래 2번 이에 따라 건축화를 받은 건축주는 바로 아까 했네요. 그 공유자 동의하지 않는 자의 공유자에게 지분을 시가대로 매달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3번 이때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들은 공유자와 몇 개월 이상 협의라고 그랬어요. 3개월 이상. 그래서 30이 틀렸죠. 30일을 주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해라.
그리고 사업으로 보는 참고용이고 9번 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자 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해당하지 않는 그랬는데 이것은 190배 있어요 요약집. 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나 적은 규모가 적은 것들은 건축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신고 대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 신고 대상이면 다 허가 대상이거든. 이렇게 우리 일반 사람들 건축할 때 이때 신고 대상을 190회를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신고하느냐? 신고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낸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허가 대신 신고 대상권이 뭐냐? 그러면 남도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딱 떠오르도록 자주 봐두셔야 돼요. 첫째, 이 바닥면적 합계 기종식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봐보세요. 기종식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바로 증축한다든가 그리고 바로 증축 뜻 알죠? 건축면적 같은 늘린 거, 연면적 같은 거 85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재축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85제곱미터를 초과했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둘째, 이 비도시역. 비도시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인데 관농자인 비도시역에서 규모가 적은 연면적 바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다음에 3층 미만. 그러면 200제곱미터 안 돼야 돼요. 3층 미만이니까 3층도 아닌 2층이어야 되겠죠. 그래 3층 미만인 그런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때는 신고. 다만 비도시라도 바로 지구 단위계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방제로 지정된 지역, 그런 지역은 규모와 감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면적 합계 200종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대순한다. 그때는 대순 신고한다. 라는 거. 그리고 규모와 관계없이, 여기 보세요.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건에 대하여 대순하는데 대순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수선을 통해서 대순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신고해라 이렇게 해서 주요 구조 해체가 없는 등 내력벽의 백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다. 그러면 그 대순 아닙니까? 그때는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하면 돼. 그리고 바로 그 기둥을, 벌을, 지붕틀을 세 개상 수선하면 대수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수선하는 것이 대수될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 규모와 관계없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든 그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게 중요해. 이게. 연면적 합계 몇 제곱미터 이하요? 1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신고한다. 그리고 표준 설계 도서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때도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자 신고 대상으로서 여기 기존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높이 3m 이내의 범위에서 늘리는 거 이걸 증축하거든요. 그때는 증축 신고하면 돼. 근데 3m를 넘게 높이를 늘렸다 그러면 증축을 받아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 공장은 무슨 공장을 신축할 때는 신고한다고 그랬어? 오이공장. 좋았어. 오이공장. 오이도 잘 알아야 돼. 오이공장 이렇게 했는데 이가 뭐예요? 층수. 오가 뭐예요? 연면적 합계. 그거 짝짓기를 잘 해야 돼. 무조건 외워가지고는 안 되고 층수가 몇 층이하로서? 2층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신축하더라도 바로 신고다. 그때 이 규모를 초과해버리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돼. 그것도 장수가 뭐 산업단지 공업지 뭐 그런데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시골 읍면 쪽에서 수산업용 농업용 우리 농민들이 축사진다 작물지회사 창고진다 그때는 연면적 창고는 얼마까지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창고
투자니까 200까지만.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것은 4가 나오니까 400 이하까지만. 이렇게 딱 암기해놓으면 든든하단 말이에요. 이 경우 벗어나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신고서 냈어. 그러면 신고증 줍니다. 신고증 받아왔다 그러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될까요? 1년. 1년에 들어가려면 신고를 취소해야 된다.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효력이. 없어져, 없어져. 이해됐죠? 1년이 지날 때까지 공사에 들어가려면 신고를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없어진다. 만약 건축주 요청이 들어가면 몇 년에 보면서 그 착수한 연장을 해줄 수도 있을까? 1년. 여기까지 딱 해놔야 시원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 간주한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 9번.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해당하지 않는 것. 1. 바닥면적의 80을 중심 내 증계제는 신고.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는 증계제 하려는 부분에 그 연면적 10분의 1분으로 한정한다. 뭐 읽어보시고. 2번. 높이는 아까 몇 미터까지만 신고하고 해라. 3m. 그래서 3m 초과했으니까 증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가지고 3층 미만의 건축물 대상 신고. 공업지에서 2호공장. 2호공장은 신고. 그때 말을 좀 써보세요. 공업지에서 건축하는, 맞네. 건축하는 2호 공장, 맞죠? 그 다음에 읍면적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이것도 신고 대상이죠? 맞습니다. 넘어가셔서 10번. 10번을 보고, 자, 10번. 거 보면 이것도 190페이지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 보면,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 건축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 대상 찾아라. 그 말입니다. 1번.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짜리. 벌써 3층짜리 허가 대상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쵸? 몇 층부터는 허가 받아야 된다고 했어? 3층. 그래서 3층에 건축물을 하면 허가 받아야 돼. 피난 계단 증설. 피난 계단 증설은 거기다 써. 대수원이거든? 대수원. 이때는 못 받아야 될까? 대수원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대수원 허가. 알겠나요? 아까 대수원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 미만은 3층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만 허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번하고 3번을 헷갈려서 안 돼. 3번 봐봐. 연면적 270제곱미터이고 3층 건축물 있다. 오, 이거 허가 대상 아니냐?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수선. 수선이 대수원에 있다. 그러면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것이 다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났나? 맞죠? 다시 한번. 뭐가 대수원일 때는 건축물의 규모가 3층 이상이라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신고한다고? 수선이 대수원일 때. 수선이 대수원. 그래서 거기 방화벽의 수선은 이것도 대수원인데 그때 수선이 대수원일 때는 규모와 각시 앞에 있는 건축물이 얼마가 됐든 신고하면 됩니다. 그거하고 1번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고 대상 맞고요. 11번 볼까요? 자,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 대수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틀린 거. 1번. 기존 건축으로 바닥면적 개축한데 85제곱미터 이내에 개축이다. 그러면 신고 맞죠? 아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한다. 그때 신고. 3번.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신축도 신고. 4번. 기존 건축물 높이 몇 미터인데 보면서 증축할 때 신고냐? 3m. 그래서 6m는 허가 대상이 되죠? 2호 공장을 공업지에서 건축할 때는 신고. 맞습니다. 12번. 자, 이 건축 절차다? 틀린 거. 1번.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때 1년에 공사 착수한 신고율은 없어진다 그랬고. 2번. 2번은 196페이지 있는데, 196페이지 있는데,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 거기다 주고 봐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건축물을 건축, 거기다 줄 것이고, 이것을 공용건축물이라고 그래. 공용건축물. 공용건축물. 거기다 써놓으세요. 공용건축물 누 거라고? 국가, 지방 자치단체 거예요. 우리 일반 사인들은 건축할 때에 허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가라든가 지자체는 공용건축물을 건축한다 지낼 거, 그때는 허가 대신에, 신고 대신에 협의하면 돼, 협의. 뭐 하면 된다? 협의, 협의를. 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허가 신고 받은 걸 간주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이 허가권자는 이것은 193페이지 있는데 3번, 4번은 앞에 딱 건축 허가 거부 대상. 이 건축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 허가 요건 급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이 두 가지 건에 해당하면 이 건축법령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 어떤 거냐? 그 두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 위수기하고 그다음에 방재지구 재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그리고 그래 위락설이라든가 숙박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장소가 방재지구라든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 이 봐보세요. 위락설하고 숙박설인 건이 지금 허가신에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검토한 결과 바로 그걸 허가 내줘서 건축을 해버리면 그것이 들었을 주변에 주거환경, 그다음에 교육환경 이걸 고려해볼 때 도저히 부작용하다 그럴 때는 건축원의 힘을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아도 합법적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 방재지구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 쪽에서는 바로 산사태에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다 이런 것들이 정돼 있는 만큼 그 지구 안에 땅 가진 자가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들어왔는데 지하층에 있다가 사설에 도면 보니까 지하층 일부를 바로 거주 용도로 쓰겠다 아니면 주거 용도로 쓰겠다라는 공간이 있으면 여름에 산사태에 또 바로 장맛비가 와가지고 덮칠 때 지하층부터 덮치거든요. 그래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니까 야 이것은 건축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해도 합법적이다. 이게 3번과 4번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있습니다. 이때 건축가를 거부할 때 건축원의 힘을 거친다는 거 건축원의 힘을 거치지 도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리고 5번 자 아까 허가 대상 아까 봐보세요. 건축 신고 대상은 신고서 받아왔다 하면 신고한 날부터 1년에 공사에 착수해라. 안 되면 신고로 자동차가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허가 대상 허가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2년 좋아. 공장은 3년 좋았어. 그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들어왔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에서는 착수가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5번 틀렸죠. 1년이 아니라 2년 가로 열고 공장은 3년 이렇게 가로 닫고 그래 1년이 아니라 2년 194페이지 있어요. 194페이지 그래서 그거 꼭 알아주세요. 건축허가를 반드시 취소하게 되는 취소하여 세 가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여기에 있는 허가 받아갔다 2년에 안 들어갔다가 공사해 그러면 허가를 취소한다. 공장은 3년 안 들어왔다 취소한다.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착수가 연장받을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오면 취소한다.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했는데 공사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인정되면 그때도 취소해야 된다. 또 하나 건축가 받아왔던 친구 이렇게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착공신고서 내죠. 착공신고서 내기 전에 그 허가 받아왔던 대지의 소유권이 경매와 공매로 상실해 버렸어. 세금 안 내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자에 바로 대지 바로 압류해서 공매 뜯어서 알려버렸어요. 소유권 여름 찍어왔다. 여름 끝이 됐죠. 또 경매 책 일반 채권자리 경매에 그래 이거 압류해가지고 경매 넣어버렸어. 여름 찍어왔어. 그러면 이 대지 등을 상실한 겁니까? 그때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런 사유로 그날부터 몇 개월 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땡 처벌해라. 6개월 수치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 세 가지 머릿속에 복사가 돼 있어야 돼. 복사. 이게 나오면은 또 이것도 연상이 돼야 돼. 오, 무슨 법에서는 또 어쩌지? 어쩌지? 이런 게 바로 주택법상에서는요. 바로 사업계획서 받았다. 주택건설 하겠더라고 사업계획서 받았다면 사업계획서 받았다부터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하든가 5년 맞았습니다. 대단하셔. 역시 실력이 빵빵해. 5년에 안 들어왔다 정당한 사업 시 그때는 사업계획 승권자가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좋았어. 맞았어. 할 수 있다. 거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거기는 할 수 있다. 여기는 건축물 건축화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봐봐요. 이때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5년에 들어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착수가 연장받을 수 있거든. 연장은 몇 년에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년. 맞습니다. 1년이 범위. 이게 또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알겠죠? 건축부터 1년.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고별로 분할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승인받았다면 최초공으로 5년에 착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범위에서 착수가 연장받으면 그 기간까지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최초공고 공사 기간 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공고는 또 몇 년에 들어가도 되냐? 2년에 들어가도 되겠죠. 이 공고냐 2년에 들어갔죠. 2년에 안 들어갔다면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없다 그랬어. 맞았어. 없다. 이 공고 취소하면 1공고까지 다 불법 건축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게 키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정신 파착 처리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이 농지법상 여러분이 농지 전용에서 무슨 개발행위 하려고 농지 허가 받아왔어. 허가 받아왔다면 공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막 해서 전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농지 허가 받았다면 몇 년에 농지 전용 공사에 착수하자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 당할 수도 있냐? 2년. 그때 2년 이상 공사, 농지 전용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오, 좋았어. 할 수 있다. 좋았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취소 안 당하려고 들어갔어. 그런데 공사가 진행될 때 돈이 만들어 한단 말이에요. 인건비 포크를 없죠.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다. 몇 년 이상 중단하고 있으면 취소해도 할 말 없다. 1년. 여기까지. 생각나요.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 넘어가시고 13번 풀어보고 쉬었다 하겠어요. 13번 보시면은, 자, 건축법령상 건축과 건축신고대 옳지 않는 것. 1번, 2번은 195쪽. 3번, 4번, 5번은 196쪽. 이제 금방 설명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3번, 4번, 5번을 먼저 볼까? 3번. 국가 지방사천시는 건축과 건축 신고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대순할 때는 미리 그 건축물 소재를 관할하는 그 허가권자하고 뭐만 하면 된다? 협의. 협의했다고 함지. 국가 지자체는 허가 받는다, 협의한다. 협의. 협의하면 협의가 완성됐어. 예컨대 국가소의 건축물, 들어보세요. 국가소의 건축물을 저 세종 특별 자치했다. 지금 정부 종합청사 건축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 정부 종합청사가 바로 국가과예요. 그때 국가과 그게 종합청사 건축할 때게 공용건축물 건축할 때게 세종특별자치장이 그 지역에서는 허가권이었는데 허가권이었는데 허가 받았다 아니면 국가에서 신고했다 아니면 협의했다. 협의했어요. 협의.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장이 그 지역에서는 허가권자인데 야 너네 도시에 이거 건축한다. 예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협의.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신고 다 받은 본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협의 걸쳐가지고 보세요. 들어봐요. 이렇게 공용건축물 건축하겠다라고 허가권자하고 허가권자와 국가 지자체가 협의했어. 협의가 성립됐어. 그러면 우리 일반 사용같이 허가 신고 또 할 필요 없어. 허가 받은 거 건조하고 신고한 거 마친 거 건조한다 그랬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들어간다. 신고 마치고 공사 들어간다 그랬더니 무턱대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공사 계획서 만들어서 공사 착수하기 전에 미리 이거 해야 돼. 착공신고. 알겠죠? 이거 해야 돼. 근데 공용축물은, 즉 협의를 거친 공용축물은 착공할 때 착공신고 낸다 안 한다? 안 내. 특례가 인정돼서 알아주시고. 우리 일반사 이렇게 착공신고에서 공사 들어가서 공사가 끝났다. 완성됐다. 이걸 사용할 때는 무턱대고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승인 신청해서 검사해서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신청해가지고 허가권자한테 검사 받고 오케이 떨어져야 사용승인서가 나와야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공용건축물은 국가 지자체 것은 바로 협의 걸치고 공사를 할 때 착공신고도 하지 않는다 했고 공사가 다 끝났다. 세종시에서 정부 종합청사 공사가 다 끝났다. 그때 국가가 그걸 사용할 때에 세종특별자치장한테 가서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되냐? 아니다. 이거 신청할 필요도 없고 승인 받는 거 아니다. 바로 사용을 할 때 공사 끝났다
공사 완료 통보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 공사 완료 끝났다라는 통보만 하면 이거 맞춘 걸로 본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걸 딱 이해 두셔야 돼. 자, 그 내용이 바로 3번에 이어서 4번 합니다. 3번, 4번 한묶음이라고 그랬죠? 협의한 건축물, 그 말은 공용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체크. 협의한 건축물, 그것도 주시고 공용 건축물이라고 하다. 그래, 협의한 공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사용승인 받지 않는다. 다만, 공사가 끝나면 직접 시작하는데 뭐 한다? 통보. 그 다음에 5번. 건축 신고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없던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하려면 신고를 없어진다? 1년. 그리고 1번. 이 건축화를 받은 자는 우리 일반 사인들 봐보세요. 허가 받아서 그래 착공을 해야 돼. 신고하고. 신고하고 그 공사를 착공 신고한데 그래 아까 1년에 공사 안 되면 신고가 없어지고 2년이 안 되면 건축화 취소한 자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갈 때 바로 착공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신고 효력 상실된 것 방지하려고 건축화 취소 면허라고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게 될 때에요 건축 작업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단 들어갔다 해도 바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어요. 공사가 중단될 수 있게 우리 법에서 야 만약 공사 중단되면 너 건축주 네가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두고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착공 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에게 바로 허가권자가 그 지금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면적이 1천 정도 이상인 끈이다. 면적 이런 것들은 야 너 믿을 수 없으니까 미리 네가 안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돈을 예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안정관리 예측이라 한다. 이 예측은 총 건축공사비 몇 퍼센트까지 예측해 할 수 있을까? 1%. 몇 퍼센트? 안정할 예측은 안전이 제일이다 해서 1%라고 그랬죠? 안전이 제일이다 몇 퍼센트? 1%. 안전이 제일이다 몇 퍼센트? 1%. 암기하세요. 이걸 예측해 하고 바로 착공신고 수리했어. 그리고 나서 공사 들어갔는데 안 했어. 이 친구가 정말 공사 또 중단해버렸네. 안전관리 조치했는데 안 했네. 그러면 아까 H된 H층을 가지고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행정대책을 통해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 1번에서 하야한다. 그때 제 의무상. 2번은 연면적 1천 정도 이상일 때는 예측해 할 수도 있다. 예측해 할 때 몇 분까지 예측해 하느냐? 1%. 수치 알아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14번 쉬었다 하죠.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쉬었다가 14번.